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희의 뻔한 과학. 오늘은 액체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집에 있는 다양한 음료수를 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면 다양한 음료수들이 있는데, 붉은색 음료수, 토마토 주스랑, 오렌지 주스 종류, 그리고 탄산 종류, 이온 종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음료수로 충분히 실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구들이 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밀도를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은 먼저 붉은색 주스와 주황색 주스를 한번 밀도를 어느 것이 더 높은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는 붉은색이 더 무거울 것 같아서 무거운 음료를 먼저 넣고 가볍게 생각하는 음료를 나중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번째 넣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넣었을 때 이렇게 층이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음료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푸른색 이온 음료와 탄산 음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푸른색이 무겁다고 생각해서 먼저 넣고 탄산 음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었나요? 섞여버렸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시 흰색 음료수, 이온 음료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음료를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층이 분리되었어요. 파란색 이온 음료와 탄산 음료 중에 어느 것이 밀도가 더 높은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음료의 밀도를 찾아봐서 우리가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양한 음료수의 밀도를 알아본 후에 제일 무거운 액체부터 가벼운 액체로 넣어주면 이렇게 멋진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파란색 탄산 음료가 제일 무거워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집에 스포이드를 없는 친구들은 약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천천히 음료를 한번 3층 칵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층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이온 음료로 4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초록색 층이 혹시? 4층 칵테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액체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같은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뻔한 과학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